요거는 엽기름이 가루로 되어 있어요. 가루로 된 거 200g 정도 넣고요. 거품기로 잘 풀어줍니다. 엽기름이 보통 이렇게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 주물러서 걸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 걸르고 바로 물에 넣어 가지고 한 20분쯤 있다가 사용하는 게 이렇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죠? 20분 우거낼 동안 냉이를 믹서기에 이렇게 요 믹서기 해도 되고 요건 커터기예요. 커터기에 넣어 가지고 요거 냉이는 지금 300g 입니다 이렇게 그냥 냉이 한 송이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쇄를 해주면은 더 빨리 추출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꼭꼭 안 씹어 먹으면은 빨리 이렇게 소화가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위장에서 분해시키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냉이도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발효를 시키면 조금 더 속에 있는 것을 빨리 추출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엽기름 물 200g 하고 물 3L 부었습니다. 3L 부은 거 가지고 넣고 2L 정도 더 부을게요. 자, 여기다가 밥을 넣을 건데요. 요거 햇반 뜯어 놓은 거 있어 가지고 햇반 요거 한 210g 되거든요. 요거 밥 한 공기 정도 돼요. 요거 한 개 넣고 또 식은밥 하고 하고 한 다 합쳐서 한 3공기 밥 한 3공기 정도 돼요. 국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떠내고 할게요. 이래 가지고 밥통에 앉히면 펄펄 넘치 싶어요. 봄에 냉이를 많이 드셔야지 충곤증을 이겨낼 수가 있고 피도 굉장히 맑아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주신 보약을 이렇게 보온으로 해놓고 한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둘게요. 자, 지금 5시간 정도 되었거든요. 뚜껑 열어보니까 밥알이 좀 매달 떴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취사를 누르고 그냥 둡니다. 자, 좀 있으면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끓습니다. 그러면 위에 뜨는 거품은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밥통에 계속 졸이셔도 되고요. 저는 또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냄비에 가스 불 켜고 빨리 졸일게요. 계속 센 불에 그냥 두고 끓이다가 어느 정도 빡빡해지면은 도깨비 방망이나 믹서기를 이용해서 매매 갈아줍니다. 이렇게 매매 갈았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냄비에다가 그냥 하면은 색깔이 안 그래도 보리팅팅한데 여기다가 하면 색깔이 좀 화면에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또 투명한 그릇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영상으로 보는 건데 보기에도 조금 예뻐야지 맛있어 보이고 또 따라하고 싶잖아, 맞지? 자, 이래가지고 고춧가루를 고추장 고춧가루입니다. 한 500g 정도 부어줍니다. 집에 고추장 고춧가루가 없으면 굵은 고춧가루, 묵은 고춧가루 있으면은 체에 받쳐서 내려서 하셔도 되고 믹서기에 갈아갖고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주가루 한 컵, 없으면은 된장 한 컵 넣으셔도 됩니다. 천일염 반 컵, 직간장 반 컵. 된장 넣으시면은 요거 조금 소금을 줄이세요. 조금 더.
절반으로 줄이셔서 하세요. 된장이 짜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졸여가지고 물기가 없어가지고 좀 뻑뻑해요. 조금 덜 졸여가지고 물기를 조금 호르부리하게 해갖고 넣으시면은 따로 이제 물을 붓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뻑뻑하면은 물을 지금 한 300ml 정도 부을게요. 제가 아까 지금 엿기름 가루하고 밥 넣는 거 하고 냉이 갈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뻑뻑하고 조금 양이 많아졌는데 요거 말고 조금 단맛을 원하고 조금 부드러운 걸 원하신다면은 건더기를 다 건져가지고 걸러가지고 국물만 졸이세요. 국물만 졸이면은 냉이 조청이 되고 이거 고추장 담는 데는 굳이 건더기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건더기 사용하면 나중에 다 이게 발효가 돼서 녹아가지고 다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것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요거를 지금 제가 올리고당을 넣었는데요. 그냥 드시면 옛날에 와 시골 가면은 그 막장 맛이 나요. 막장. 고추장 그 보고 뭐라 그러지? 된장 막장 말고 고추장 막장이라고 있는데 그 맛이 나요. 시골 가면 약간 씁쓸한데 고추장도 아닌 것이 된장도 아닌 것이 중간 맛이 있어요. 그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 맛이 싫으시면은 집에 있는 물엿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옛날에는 집에 뭐 갱엿인지 뭐왜 그거 왜 방앗간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물엿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식성에 맞게 내한테 맞는 물엿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조금 달게 해가지고 드셔도 되고 아니면 옛날 그 시골에 있는 올리고당선을 넣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 시골 장 그런 맛이 나는 거 원하시면은 올리고당 안 넣고 그냥 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조금 단맛을 원한다 이러시면은 물엿 넣고 하시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왜 냉이 센거 갈아가지고 고추장에 넣은 건데 지금 다 먹고 요만큼 남았어요. 너무 맛있다고 하거든요. 요것도 뒤에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을게요. 자, 요거는 쌀 요거트 만들었는 거, 요거를 조금 한컵 정도 집에 있으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으면 한컵 정도 넣으시면 발효가 훨씬 더 빨리 되고 맛있어요. 요거를 안 넣고 두시면 모든 고추장, 된장은 1년 정도 발효를 시켜야지 몸에 좋은, 건강한 장이 된답니다. 근데 1년 전에 이제 먹는 거는 그냥 조미료, 맛으로 먹는 장이고 나는 이거를 먹고 뭔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놔두고 1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 요거트 요거를 넣었을 경우에는 많이 넣으면은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시큼해진다고 해요. 시큼해진다고 하니까 빨리 와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시큼해진다고 하니까 적당하게 넣어서 두시면은 1년보다 훨씬 더 빨리 한 5,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뭐이 정도 됐어도 드시면 된다고 해요. 집에 단지가 있으면은 단지에 넣어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두셔도 충분히 발효가 잘 되거든요. 만약에 곰팡이가 핀다면은 곰팡이가 피야 됩니다. 곰팡이가 안 피면은 이 발효가 안 일어나서 건강한 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근데 곰팡이가 피야지 정상인 거니까 곰팡이가 만약에 폈다면 그대로 1년 정도 두시고 1년 됐다가 드실 때 만약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으면 걷어내고 어떤 곰팡이든지 걷어내고 드시면 된다고 해요. 제가 요거는 그 발효식품 하는 데 가서 배워서 온 겁니다. 곰팡이 핀다고 해서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꼭 이제 걷어내고 드세요. 오히려 곰팡이가 안핀게 몸에 이롭지가 않다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 곱지에 제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냉이 있는데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맛있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군침에 입이 싹돌수 있도록 제가 마당에 나와서 단지를 두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거 제가 발효가 다 되면 또 맛이 어떤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전체 알람 해놓으시면 항상 무료로 빠르게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구독이 아니고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